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는 나만 모르는 누나이티 이선 강사입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서 또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는데 음, 이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일상. 이라는 뜻인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어져가고 있고 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또 화상 회의 또 IT 기술의 그 힘으로 어, 정말 빠르게 그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바뀐 일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크게 바뀐 일상은 언택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언택트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죠. 그 언택트는 그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라는 말에서 반대 뜻인 언을 붙인 신조어입니다 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 비대면 사회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언택트 시대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언택트 기반 환경은 돼 있었는데 IT 기반 시설로 더 가능해진 거죠 혹시 금융에 어, 카카오페이, 뭐 토스 등을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금융은 IT가 아니었죠 하지만 금융과 IT가 결합돼서 스마트 금융이 탄생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IT는 아니었죠 근데 자동차와 IT가 결합이 되면서 자율 주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는 운전대를 손에 놓고 내비에서 내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쭉 도착지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꿈과 같은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는 뭘 할까요? 뭐 잠을 자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차 안에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환경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본격적인 영상 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난에서 학교 사회 가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원격 기반의 영상 회의 솔루션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화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화상 회의를 하면서 어 사람들이 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줌, 웹엑스 같은 영상 기반의 그 솔루션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순 예배 리더십 회의를 웹엑스로 했는데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었지만 한번두번 번 경험을 보면서 어 이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아, 당연히 만나서 손잡고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회의가 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간의 제약 없이 뭐 지방에 있는 사람도 순 예배나 회의를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영상 회의 그 솔루션들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 2020년도 2월달에 다운로드가 90%가 증가됐고요, 또 매달 3.5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 증가인데요. 사실은 온라인 쇼핑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훨씬 많은 일들이 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물건은 어, 보고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형 쇼핑몰 가는 것이 또 두렵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20대, 30대, 40대 분들은 뭐 자유롭게 온라인 쇼핑몰 이 이용하지만 또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이 좋았는데 한 번씩 경험해보니까 어, 너무 편리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또 오프라인 사업들이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어, 온라인 매출을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27.4%가 어, 증대됐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는 80%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는 그 도시 봉쇄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요. 어,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현상들은 온라인 쇼핑몰 증가로 조금씩 예견되고 있었는데요. 자, 오프라인 사업들이 어, 점점 줄어들고요. 이제는 온라인이 더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온라인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의 단점 있죠. 만져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는 그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건데 이 단점을 오프라인 장점과 온라인 장점을 결합해서 또 여기에 또 AI 기술이 들어온다면 좀더 어, 다양한 그 산업들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확산될 것 같은데요. 어,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가 더 활발해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 저희는 어, 핀테크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들어보실 텐데 핀테크는 금융과 또 IT가 어, 결합된 어, 산업입니다. 어, 핀테크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제 점점점 어,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 한번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또 간편결제 서비스인 뭐 카카오페이, 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금융에서도 이제 빠르게 디지털이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은행 또 자동화기기인 ATM 기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업무 한번 보려면 한번 나를 잡아야 됐죠. 그래서 대기 시간도 길고 한번 한일 한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어 이제는 은행 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다 음,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한 것들을 한번 어, 경험해 보면 이전은 못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안타깝게도 어, 아직도 이런 서비스를 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디지털 문맹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소외계층은 더 많아지고 이것은 사회계층 문제로, 사회 문제로 또 대두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 인식들을 해외에서는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고령화, 대한 디지털 교육들을 의무화 했고요. 또 독일도 또 디지털 사회에서의 노인을 위한 교육 정책들을 교육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2018년도부터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교육, 또 은행 앱 사용하기, QR코드로 쇼핑몰에서 물건 사기 실습을 실제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그 점점 고령화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은 변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되게 두렵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IT 기술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탄생된 기술이 아닙니다. IT 기술은 사람을 좀더 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개발됐던 거죠. 그 과학 기술 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조금씩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코로나 이후에 또 4차 산업 혁명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없어질 직업도 많이 지고또 다시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잡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이런 현상들이 증명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변화에서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요? 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한번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세상에 그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좀더 선한 영향들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혹시 여기 있으신 분이 스마트폰이 보통 100만 원이 넘잖아요. 어, 이 100만 원 넘는 이 스마트폰을 아직도 전화라든지 문자 카카오톡 이세 가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음,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어,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 날 같은 거예요. 한번 잘못 누르면 이거 100만 원짜리가 고장 날것 같은 거죠. 자,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이런 고장 날것 같은 또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기. 어, 절대 고장 안 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눌러보는 거죠. 한번 깔아보는 겁니다. 자,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해보는 거죠. 이 경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 배달 앱으로 한번 음식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송금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송금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페이, 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한번 깔아서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댓글도 한번 남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점점 갈수록 무인 계산대, 점원이 없는 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40대인데 점원이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예, 너무 불편하죠.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음, 사람 많은 때 가지 마시고 사람 없을 때한번 해보시면 주변에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전과 같지 않은 음,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은행에 기다렸던 거또 직접 하루 종일 쇼핑했던 것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할수 있어서 어, 좀더 편한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상의 작은 것부터 어,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거죠 어, 제가 음, 좋아하는 말 중에서 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처음 하는 게 어렵죠 음. 이 IT 기술도 처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두 번 되죠? 이전 못 돌아가죠. 왜? 불편하니까. 이것이 더 편하니까. 한두 번이 어렵지만, 어, 한 번씩, 두 번씩, 또안 돼요? 어, 여러 번씩 반복해보면 이것이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 어, 나도 할수 있거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코로나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되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줌을 설치해야 되고 또 영상을 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뭐한두번안 되면 또세네 번씩 맡겼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또 온라인 수업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 이제는 오프라인 어,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온라인이 더 편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처음에는 어렵게 힘들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올 이런 변화들을 한번 나도 체감하고 먼저 두려워하기보다 겁먹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천 같은 경우는 어, 카멜레오 같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